피카츄는 뚱뚱할까? 물리학자란 인류의 피터팬이다. 어른이 되지 못한 채 항상 호기심을 갖고 있다. 194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라비의 말이다. 17세기 인류의 위대한 피터팬 중 한 명이었던 갈릴레오는 정말 별걸 다 궁금해했다. 개의 길이가 두 배로 커져도 그 뼈의 모양이 똑같을까? 또 그런 궁금증 중 하나였다. 먼저 갈릴레오의 제곱 세제곱 법칙을 알고 가자.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고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즉, 길이를 두 배로 하면 면적은 네 배가 되고 부피는 여덟 배가 된다. 그런데 생명체는 대개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무게도 부피처럼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인간의 경우 밀도는 물과 비슷하다. 밀도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질량과 부피가 비례한다는 얘기다. 뼈는 기본적으로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뼈가 지탱하는 힘은 뼈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두 배의 체중을 견디려면 뼈의 단면적이 두 배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모양이 그대로인 채로 길이가 두 배가 되면 제곱 세제곱 법칙에 의해 부피와 무게는 8배가 되는데 단면적은 4배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려면 뼈는 더 굵어져야 한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자신의 책에서 개의 길이가 두 배로 커지면 뼈의 단면적도 8배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개 큰 동물들은 뚱뚱하다. 18세기 초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너선 스위프트는 갈릴레오의 이 책을 읽지 않았던 모양이다. 갈릴레오에 따르면 소인국과 거인국 사람들의 모습이 인간 걸리버와 똑같을 순 없다. 커질수록 뼈가 더 굵어져야 하고 따라서 더 뚱뚱한 모습이어야 한다. 아까의 얘기로 돌아가서 밀도가 같을 때 몸무게는 부피에 비례한다고 했다. 제곱 세제곱 법칙에 의해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런데 BMI라는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즉, 몸무게가 키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뜻이다.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실제로 많은 사람의 체중과 키를 재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알 수 있다. 문제는 몸무게가 키의 몇 승에 비례하느냐인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피의 값이 2냐 3이냐 하는 게 지금의 문제인 것이다. 이 그래프는 X축에는 키를, Y축에는 체중을 나타내고 피의 값이 2라는 걸 보여준다. 이상하게도 사람의 경우 몸무게가 키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다. 이는 갈릴레오의 제곱 세제곱 법칙과 달리 부피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다. 물고기의 경우는 어떨까? 데이터를 모아 살펴보니 피의 값이 3이다. 왜 인간과 다른 걸까? 어류와 포유류의 차이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물속에 사는 포유류인 고래의 경우도 육지에 사는 다른 포유류의 경우도 피의 값은 모두 3이었다. 크나 작으나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다. 여러분이 낚시광이라면 잡은 물고기를 SNS에 올린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림의 이 물고기는 얼마나 클까? 사진 옆에 조그맣게 보이는 스테이플러의 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굉장히 큰 물고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크기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크든 작든 그 모양이 똑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 피값이 2이기 때문에 대체로 키가 클수록 날씬하다. 같은 몸무게라면 키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가 세제곱에 비례하는 경우보다 키가 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이다. 두 발로 걸을 때 힘이 신체에 작용하는 방식을 물리학적으로 풀면 피값이 정확히 2가 된다.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아기의 경우는 어떨까?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그리면 대략 한 살 때까지는 피값이 3이고 그 이후 2로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한 살 때까지 아기의 체형은 물고기나 네발 포유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BMI를 체형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제목으로 돌아가 보자. 피카츄는 뚱뚱할까? 피카츄는 키가 40cm, 몸무게는 6kg이다. BMI로 따지면 37.5, 고도비만이다. 물론 피카츄는 인간이 아니다. 두 발로 걷지만 네 발로 뛴다. 인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긴 힘들단 얘기다. 마지막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위한 선물. 이 문제는 각자가 생각해보란 얘기다. 걸리버 여행기 얘기 때는 키가 클수록 뼈가 굵어져서 더 뚱뚱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키가 클수록 날씬해진다는 걸까? 지금까지 얘기를 잘 따라온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오늘 영상의 또 다른 주제는 호기심이다. 여러분은 걸리버 여행기를 읽으면서
소인국과 대인국이 실제로도 가능한지, 체질량 지수 BMI를 왜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지, 피카츄가 뚱뚱한 건 아닌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세상을 다르게 보지 않으면 이런 호기심은 애당초 생기지도 않는다. 과학의 책상 위에 올라가 세상을 쳐다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을 보고 깨닫게 된다.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에게 물어봤다. 물리학이란 어떤 학문인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물리학이라는 건 물리학을 적용해서 연구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붙여진 이름이 물리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